낯설어 하는 심리 테스트라고 합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얼굴을 그려보세요. 큐! 좋아하는 사람이 세요. 왠지 자신 없는 시험의 성적표가 돌아왔다. 자신 없는 건 40점? 광고가 지루하지 않았군. 뀨! 이거 지금 전기줄에 앉아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벌레 어딨나? 이거 그냥 글 안 쓰고 말할게요. 아침에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먹는다니 아침 일찍 일어나도 벌레가 없네. 벌레 어딨지? 라고 딱 적혀있는 거예요. 아침에 일어나봤자 소용없다가 내 인생 테마야? 날개를 그려보세요. 실크 원단으로 되어 있음. 눈을 돌려 내가 바퀴벌레가 되었다. 날 죽이러 온 건 누구? 한승준이 신발 이렇게 큰 거 구두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표정이냐면 나 그려 왜 이래 잘 그려 이런 표정으로 나 맞다 이 녀석! 이러면서 나 그려 왜 이렇게 잘 그려 작았다 이 녀석! 이러면서 나 그림 왜 이래 잘 그려? 아 잠깐만 이 마우스 그린 거 맞아? 아 그림 너무 잘 그리는데? 처음 부른 신박한 악기입니다. 처음에 어떤 소리 났나요? 아! 아! 이렇게 났을 것 같아. 아! 코에 낙서를 해봐요. 아 미의식 영이래. 개웃기네. 어두운 밤길 갑자기 눈앞에 좀비가? 그때 당시 어떤 얼굴? 확대해서 그릴게요. 눈 안 마주친 적. 복근은 벌렁거리겠지? 핏줄 눈썹은 놀래가지고 저 위에 있어. 오늘밤은 별똥별 내리는 날. 물친구 밥 하나 올려다 본 당시 별똥이 몇 개 보였나요? 뭐 셀 수 없어. 한 40개 넘을 듯. 40개 이상이요. 그래 나 지금 시청자 1100명 보는데 한 1000명은 내가 꼬실 수 있을 듯. 뀨! 당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학용품 멋대로 쓴 곳은 어떤 사람? 어렵다. 이거 인사게임이잖아. 아 나 8살이고 빵꾸똥꾸 진지가 내 거 훔쳐갔을 것 같아. 빵꾸똥꾸 8살짜리 빵꾸똥꾸 있잖아. 그 거침없이 하얗게 나오는 애. 아 내 거 이 빵꾸똥꾸야! 비행기를 그려보세요.
왜 로켓 같지? 나 비행기 잘 못 그려. 왼쪽을 날면 바보.